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일동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먼저 영상 댓글 링크가 있습니다. 예, 저희도 댓글에 링크가, 채널 링크가 하나가 있는데, 그쪽으로 일동제약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일 아침 8시 반에 장 시작 전에, 뉴스와 관련주, 이걸 왜 봐야 되는지까지 해서 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애플페이 관련주도 보내드렸죠. 아침에 애플파이, 애플파이 된다. 애플페이 굉장히 흐름 좋았다. 그죠? 저희가 VIP 체험도 제공해드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 연말 맞이해가지고 정말 푸짐한 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 체험도 받아보시면서 연말 따뜻하게 같이 한번 보내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의 댓글에 채널 링크 있으니까 이쪽으로 꼭 일동제약 이렇게 남겨주셔야 됩니다. 뭐 신풍제약 이러시면 곤란하다, 그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연일 주가가 하락한다, 뭐 국내에서는 미적지근하다 라고 하는데, 오늘 뭐 장중에 혹시 뉴스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오늘 또 확진자가 또 7만 명을 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네,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또 장이 꾸리꾸리 하면 꼭 들고 나오는 게 또 코로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꾸리꾸리 하면 코로나 들고 나오고, 꾸리꾸리 하면은 또 뭐 들고 나오죠? 맨날 들고 나오는 거 전쟁. 예. 맨날 그런다. 사실 얘네들의 레퍼토리는 바뀌지가 않는다. 어쨌든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움직임을 가져가 줄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 이게 지금 일동제약에서, 사실 일동제약 종토방이 제가 왜 들어오냐면, 여기가 뉴스가 제일 빨라요. 아, 물론 제가 이제 그 필터링에서 보는 뉴스도 있지만, 이 직접적으로 일동제약과 관련된 뉴스를 제일 많이 올라오는데, 그것도 가장 빠르게, 거기가 어디다? 종토방이다. 근데 제가 아주 좀 공감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봤는데, 궁금합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국내 생인 나도 4만이나 가겠나요? 진심으로 궁금하네요. 빨간불 아예 안 보여주고 이렇게 매일매일 3%씩 빼는 주식은 보통 상패 소문나거나 대주주매도는 횡령 아닌가요? 이렇게 멀쩡한 코스피 종목인데, 국장이 너무 쓰레기인 건 짜증내고 이해도 안 되고. 국장이 뭐 상대적으로 뭔가 쓰레기라고 할 수는 있어요. 예. 좀 그지 같긴 합니다. 때로는. 예, 저도 보면서 아, 이거 좀 그지 같긴 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거는 제가 일동제약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정말 실눈 뜨면서 동의할 내용. 예, 왜냐면은 듣기 싫은 소리거든. 예, 재료 소멸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료 소멸이라는, 선반영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시장에 대입시키지 못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더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 생각보다 진짜 많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 이해를 잘 안 하죠. 이해를 잘 안 하고, 그게 뭔 개소리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 한번 두고 보자, 얼마까지 가는지. 거의 이런 약간 좀 공격적인 태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말은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선반영이라는 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재료 소멸이라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제가 다 차치하고 떠나서 이때의 기대감하고 이때의 기대감하고 크게 차이가 난다. 왜?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그만큼 이때 요 최근의 시기가 과거만 하다 못하다? 과거만 못하다. 왜? 왜? 이해가 안 되네. 이때는 뭐 첫 번째고, 뭐 이때는 진짜 나올 확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때는 뭐예요? 제가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렸다 안 드렸다? 승인 됩니다. 될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을 안 드렸죠. 근데 최근에 11월 달엔 제가 뭘, 10월부터 11월 달엔 제가 뭐라 말씀드렸었죠? 저는 승인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때는 승인이 될 것 같다는 말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 사실. 여러분도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때는 웬만해서 많은 사람들, 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승인은 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승인은 나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주가는 어떻다? 완전히 정반대다.
이때랑 이때의 기대 차이도 꽤 많이 나는 것 같고, 현재 실제로도 주가가 모든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개인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뭐, 재료 여하를 떠나서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줘야 되는 자리에서 반등을 좀 보여줬다가 추가적으로 다시 밀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밀린다면 요 구간에서까지도 한번 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좀 그랬겠죠? 여기까지 빠진다고 하면은 기분 나쁘죠, 사실. 근데 저는 뭐 역이나 급등이나 옆으로 빌빌 기거나 급락이나 저는 크게 의미 없다. 요 구간 안에서는 결국 1차 상승 후에 옆에서의 옆으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걸 치고 가냐 못 가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거를 결국 치고 가냐 못 가냐는 결국 재료적인 측면이 강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언제 사실 기술적인 언제 반등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자리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원래 그냥 거기서 그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차 상승이 나오냐 안 나오냐의 차이지, 이걸 뭐 2차 상승을 줄 것이기 때문에 미리 산다라는 것보다는 2차 상승을 보여준다면 2차 상승을 보여준다면 너는 강할 것이요, 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웬만해서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실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고, 추가적으로 뭔가 이걸 내가 더 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뭐더 팔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때 지금은 크게 의미가 있다 없다. 크게 의미가 없다.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2차 상승을 뭐 하자? 기다리자. 이게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어차피 일동작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겠다, 뭐 시각처에서 이거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진 않았죠.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패를 보여지고 폐가 까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뭔가 무리한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는 일단 관망의 자세로 보되, 만약에 진짜 이 장대 양봉, 상한가 같은 양봉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아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나, 혹은 이게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라는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뭔가 뭐 열심히 뭔가 이렇게 내가 일동작을 통해서 찾아보거나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냉정이 없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시오노기가 뭘 하고 일동작이 뭘 하고 뭐 시각처에서 뭘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뭐알수 있는 부분 많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아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아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좀 희망사항이지, 이걸 해줄지 안 해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로서는 알수 있는 거 많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만이 살 길이다,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나리오를 꼭 세워두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영상 댓글에 보시면 뭐가 있다, 저희 또 채널 링크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여러분들 오늘 이거 꼭 보십시오, 혹은 이번 주 이거 꼭 보십시오, 관련주는 뭐가 있습니다, 이거 봐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다, 이런 주도주가 될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고, 추가로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또 체험 기회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